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천만 원 미만,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꽃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천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6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두 번째, 신청 시 유의사항은? 1번, 신청자가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번,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번,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번,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5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6번,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세 번째,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은? 신청 기간,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신청 방법은 ARS, 홈택스, 서면 신청.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해당 사항을 홈택스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